12용댁이랑 이제 뭐야 페굴라도 다 고향에 가느라 안 온 건가요? 그치. 아무래도 민족 고유의 명절. 진짜 들어가는 날씨입니다. 차들.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자, 소개를 한번. 생 뭐야? 장우혁이야? 응. 비가 온다고 했는데 하늘은 아주 근데 날씨 너무 좋아, 지금. 자, 가보시죠. 그러면 소개를 한번 해 주시죠. 뭘 알아야 소개를 하지? 그건 맞아. 오늘은 아득하누랑 장수정이랑 김다빈 김나리 이거 보면 되겠다. 몇 시에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일단 12시였는데 미뤄졌잖아. 12시 반 시작하니까 보통 1시간 반씩 하면 2시 응. 3시 반? 4시? 3시 반 4시? 3시 반 4시? 3시 해보자 엠마. 아, 너무 더워서 진짜 많이 없네,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세 개만 해봐, 세 개만. 아니, 한 번 더. 세 개. 아유. 안녕. 슈! 예스! 로딩 중. 나와! 야스! 뭔가 생각보다 조용한. 그치? 아무래도 추석 연휴다 보니 사람들이 다 고향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12용댁이랑 이제 뭐야 페굴라도 다 고향에 가느라 안 온 건가요? 그치. 아무래도 민족 고유의 명절. 진짜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더울 줄이야. 이렇게 타들어가는 날씨는 거의 지금 마이애미 오픈. 마이애미 아닌가? 다음 분. 자, 교전하고 있습니다. 앞에 서주시고 준비되시면 시작하세요. 네, 시작하시죠. 가시다. 이물래. 가시다. 마지막. 네, 내가 먼저 하시죠. 가시고. 네, 감사합니다. 116. 134. 6만 더 올리시면 아대예요. 네, 아대예요. 가보자고. 아쉽지만 반지 하나 챙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나오네. 나는 135인데. 오빠 남자잖아. 아니, 밥을 먹고 힘을 내서 다시 해보자. 아니, 너무 그리고 지금 복장 자체가 복장이 좀 너무 멋부리고 왔어. 네, 자기는 부드 신고 왔으면서? 아, 저 자기가 넥타이 차고 올 거예요. 어? 불고기, 냉면? 어? 네. 커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아이폰 충전기를 빌려주신 뒤인에게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고 계신데. What? 아, 근데 우리가 이거 차고 있으니까. 어? 아, 초대권. 소개 한번 해주세요. 지민 식성이 부럽지 않아요. 저는 꿈에서 치고 있는데, 현재 2년차. 어. 지금 경기 중인데, 왜 경기 안 보고 카페에서. 그냥 보고 싶은 경기가, 네. 김나리, 김다빈 선수.
혹시 그러면 제일 마지막 경기잖아. 네. 그러니까 아니 그 경기까지 가려면 내가 봤을 때 라두카누가 4시고 그 다음에 장수정 선수가 맞아. 내가 봤을 때 5시 반 김다빈 선수 거의 7시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두 번째 경기 하고 있지 않아요? 네 지금 한참 남았네. 한참 남았어. 김다빈 선수 보려면은 아니, 내가 봤을 때 저녁 해줘야 돼. 아니 근데 라두카누 안 봐요? 어떤 선수인지 잘 몰라가지고 라두카는 분발해야겠네. 그니까 아 김다빈 선수는 잘하시는. 그니까 네 그래서 김다빈 선수 좋아해서 최근에 발 다친 걸로 아는데 얼굴이 폈어. 얼굴이 표정이 너무 좋아. 이번에 비해 잘해서 고생하세요. 아 너무 수줍은 팬의 그니까 고백 찐팬이다 찐팬이다 진짜. 아 3시 반? 지금 3시 반인가? 네 3시 반이라고 구름이 잔뜩. 자 빨리 한번 해보시죠. 빨리 빨리? 너무 무거워. 자 이제 열심히 밥을 먹고 할리스에서 귀인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즐겁게 다시. 어? 나 비 맞았어. 비 와. 예. 망했어 망했어. 아니야 이 정도 비면 가능 가능. 뭘 가능이야. 아, 저희는 오케이. 우산을 가져왔거든요. 우산. 지성이가 없는 잠스테 부스. 아, 허전하네요. 허전하네요. 어? 아 여기는 맥주 맥주 맥주. 지나친 음주는. WTA가 개선되어야 될 점이 무엇인가요? 뭐 몇 가지나 말해야 되나요? 가장 큰 세 가지. 일단 12홈택이 왜 안 왔죠? 그렇죠. 참가자의 부재. 500 정도면 그래도 상당히 큰 대회인데 약간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티켓팅을 할 때는 12홈택이 온다고 해서 한 거잖아 사실. 그렇죠. 우리도 예선만 볼까 하다가 그래도 12홈택은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본선 할 때 온 건데 12홈택이랑 페굴라랑 또 누구지? 리바키나? 그러니까 리바키나 안 오는 거 좀 빡치네. 나 리바키나 보고 싶었는데. 왜냐면 포스터에 4명 중에 3명이 안 오니까 좀 이거 마치 작년에 UTS에 키리오스가 온다고 했다가 안 오는 거가 동일한 거 아닙니까? 유튜버의 소신 발언 감사합니다. 뭔가 아주 썰렁한 느낌입니다. 추석 연휴인데 이게 지금 약간 추석 당일이기 때문에 그 영향도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일단은 좀 이따 라두카누 오는 라두카누 경기를 보고 나서 그때 한번 다시 여러 가지 부스가 있긴 한데 뭔가 작년에 비해서 좀 허전한 느낌? 그러니까 작년 여기가 그러니까. 다 이제 푸드트럭들이 있어가지고 핫도그 팔고 커피 팔고 이런 푸드트럭? 푸드트럭들이 쭉 있었는데 뭔가 올해는 좀 TBS 스포츠에서 뭘 하고 계시나 봐. 아 준비하고 계시구나. 여기에서 하네. 와 이렇게 하는 거야?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었어. 오 현장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오스타 오스타. 내 포칭. 아이스타. 아 포칭 코치님이거든. 아.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 그 포핸드 코치님, 그러니까, 발리 코치님. 그러니까 포핸드 코치님, 발리 코치님, 서브 코치님, 이제 포칭 코치님 다 따로 계신데 이제 포칭 코치님이 계시거든. 너무 멋있네. 그러니까 내 친구. 장가을 선수. 가을. 어텀 장. 아우텀. 아우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포핸드의 속력은 몇 킬로 정도로 보십니까? 180 정도 되지 않을까. 아하. 14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하. 이따 얘기 물어보죠. 오성국 코치님한테. 그래? 장가을 선수의 포핸드 평균 속도는 몇일까요? 오. 패싱.
경기인데 벌써 지금 시간이 7시 정도 됐지? 6시 49분인데 너무 지체되고 있어.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 경기니까 좀 남아서 열심히 응원을 하실 거죠? 여러분 에일로 드세요. 에일이 더 맛있어. 지금 스타스가 4대5까지 따라왔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제 2세트 타이 가서 라두카네가 지는 거지. What? 그럼 우리 언제 집을 가? 3세트 하고 이제 우린 내일 가야지. 내일 가빈이 경기 보고 9월 18일 새벽 귀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귀가를 왜 해? 우리 내일 또 오는데. 잠깐 여기서? 노숙? 노숙고? 치킨 좀 맛. 치킨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아, 뭐야 이거? 뭐야? 나왔습니다. 가보자고. 우와. 뭐야?
아~ 와~ 김다빈 와~ 화이팅! 와, 나이스! 김다빈, 김나리 화이팅! 아쉽구나. 지금 시간은 11시. 11시나 됐어? 아마도? 11시네? 11시입니다. 대박. 원래 이제 김다빈, 김나리 선수가 이제 예정대로 센터코트에서 했으면 우리는 그러니까 1시, 2시 그냥 여기서 자고 내일 다시 그대로. 그렇죠. 아, 오늘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진짜 장수정, 너무 잘했는데. 장수정 단식도 아쉽고 나리 담비 복식도 아, 너무 어려. 담비요? 다빈. 말이 지금 헛나와요. 아, 김다빈 선수. 우리 남성훈 팬이 엄청나게 응원했는데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남성훈 씨를 기억해 주세요. 다빈 씨. 다빈 선수. 진짜 어찌나 기도를 하던지. 그러니까. 근데 너무 잘하더라. 그러니까. 와. 오늘 김나리 선수의 팬이 됐습니다. 저도요. 단식은 또 단식의 재미가 있고 복식은 또 복식의 나름대로의 와, 박진감이 있네요. 정말 재밌었어요. 체력도 대단하다. 두 번째 경기가 3시간 걸렸습니다. 진짜. 아니, 두 번째 경기가 아니고. 아니, 장수정 선수가 뭔가 좀 허벅지 다리? 다리 쪽에 좀 무릎이라고 있습니다. 부상 아니 그 나도 아는데 니라고 하는 거 나도 들었거든. 아, 걱정이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 오늘 너무 가슴 졸이면서 봐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관전할 수 있겠네요. 아, 오늘 반가운 얼굴들 많이 봤습니다. 누굴 보셨죠? 자레드. 그러니까 누가 아, 들어도 자레드. 누가 들어도 그러니까. 자레드 같구나. 오성구 코치님도 보고 그러게 장가을 선수도 보고 그러게 아직 장가을 선수에게는 쑥스러워서 인사를 못하겠어. 나이가 한 20살은 많은 정도. 아, 내일 내일 이어서 화이팅.